자, 스테롤라이트 21강 합시다. 태양, 한 번만 손 들어줘. 태양. 안녕, 한번 해줘, 빨리. 대답 안 해주네. 아빠 일한다고 얌전히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빅데이터의 원천이라고 오른쪽 제목 나오는데. 빅데이터가 나오기 이전과 빅데이터에 나오고 나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이전 얘기를 빛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아요. 빅데이터는 종종 자동적으로 is generated, 수동태죠. generate 하면 만들어다, 뭐 생성시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성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자, instead of, 뭐 대신에, 사람 대신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of가 전치사잖아, 그지? 아, 여기 전치사고,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격으로 동명사가 나온 거야. 그 얘는 이 동명사에 대한 뭐가 되냐면은 의미상의 주어가 돼.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이 사람이 요거 하는 것 대신에, 그지? Be involved in 하면은 어디 어디에 뭐하다, 참여하다 이렇게 할까요?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라 하죠, 그죠? 어디 어디에 연관되다, 연관되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가 연관되는 것 대신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렇지? 그 대신에 빅데이터는 만들어진다. purely 하면은 순수이죠? 자, 뭐에 의해서? 그냥 machines, 기계들에 의해서. 어떻게? 당연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치?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을 보면은, 됐어요? 빅데이터 이전일 것이죠? 항상 뭐가 있다? 이게 있다는 얘기야. 얘는 사람이 없는데, 얘는 연루된 사람이 있다 이 얘기죠. 얘는 PP입니다. consider, 생각해봐라고 하네요. 어떤, 리테일 하면 소매입니다. 소매나, 어떤 은행의 트랜잭션, 거래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전화로 하는 어떤 세부 내용 기록이나, 상품의 어떤 배송이나, 10만 층, 또는 송장, 인보이스 송장이랍니다. 송장 지불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모든 이러한 것들, 이 도스가 가리키는 것들이 여기서 중요히 나열한 것들이죠. 뭐가 있다? 그렇죠? 이 말이 또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뭔가를 하는. 그렇죠? 자, 원래 너네 뭐야? in order to죠? 그죠? 에,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죠. 그럼 요는 뭐냐? to 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지. 그러니까 해석이 얘가 이거 하기 위해라 해야 돼. 데이터 기록이 뭐 되기 위해? 모양이 보세요. 자, 수동태 모양입니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된다. 맞지? 이런 거는 영작시험 문제 잘 나올 만하겠네요. 꾸며주는 단어도 있었고, 뭐 사실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게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in order to 요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 들어갔고. 자, 그래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렇지? 누군가가 돈도 뒷받침해야 되고, 예금해야 되고, 누군가 구매대 해야 되고, 그지? 누군가 전화대 해야 되고, 또는 누군가 송장도 보내고, 뭐 병렬로 안 맞춰도 되겠네요. 또는 누군가 지불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각각의 케이스 경우에 뭐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는, 뭐로서, as part of process, new.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과정, 새로운 데이터의 과정의 일부로서. 그치? 뭐 되어지는 과정? 창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필기하면 안 돼. 원래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요거 되어지는 것의 과정. 얘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 너는 필기한 거 보세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해석도 비슷하고 문법적으로 여기는 빙 PP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 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알았지? 아, 이 문장 위치가 제일 중요하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거. 이제부터 빅데이터는 뭐하냐? 많은 빅데이터의 소스, 그 원천들이 만들어진다. 그쵸? 뭐야? 이다 아웃. 그치? 뭐, 없이가 중요하죠.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이 에럴 전혀 없이. 한 센서기가 있는데 감지기가 요거 PP다 엠비드가 어떤 끼워 넣다 여기서 뭐 설치하다 이렇게 하래요. 엔진에 됐습니까? 엔진에 끼워 넣어진 설치되어진 한 감지기가 예를 들어서 스핏 아웃. 스핏은 뭐침 같은 거 뱉다 할때 많이 쓰죠. 그러면 스핏 아웃 하면 뱉어내는 거야. 뭐를 데이터를 뭐에 대해서 그것에 그 엔진에 아 이거 이제 센서기의 주변에 관해서 데이터를 막 뱉어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이분 이프 비록 멀지라도 노바디그니까 완전 부정이죠. 어떤 사람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만지지도 않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할지라도 ask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여기 동사 원형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 동사는 뱉어내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것도 문법적 용어로는 요 투부정사죠 원래. 아, 그래서 투부정사 내용을 대신한다 해가지고 대투부정사라고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 투까지 잘 체크 좀 하십시오. 쉬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단어를 모른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단어랑 맞추려고 이렇게 다 써놓은 거야. 스트레스 반응. 자, 유전적 요인과 초기 경험에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반응. 어덜트 애니멀에서. 어덜트가 성인이잖아. 다큰 동물, 그러니까 성체 동물을 합니다.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주어가 복수니까 R을 써야 되겠죠. 아, 영향을 받는다. 얘는 profoundly 하면 뭐 심오하게야. 그래서 크게라고 나와요. 수동 PP입니다. 그죠? 네.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 prenatal.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적이야? 유전적이야. 그렇지? 유전적. 자, 태어나기 전의 스트레스와 매터널 하면 엄마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니까 엄마의 어미의 돌봄의 차이. 알았지? 유전적 요소와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어미의 돌봄에서의 그 차이의 그 영향이 자, transmitted, 뭐 되어진다, 전달되어진다. 세대를 걸쳐서라고 해요. 이게 좀 모양이 어려워요. 뭘가, 누구, 뭐와 함께 후손도, 이게 오프스프링은 후손, 그치? 새끼라 그래요. 오프스프링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오프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여기 s가 안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새끼들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자, 높은 어미의 돌봄을 경험하는 새끼들과 함께. 그치? 뭐 하면서?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하고. 그니까, 밑에 해설지가 좀더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은 이거 니네 알아, 이거? 요렇게 해석하면 좋거든? with 목적어, 요게 목적, 보어. 보여? 그니까 얘가 요거 하면서. 그니까 요게 1번, 2번이니까 2. 그니까 좋은 거잖아. 높은 어미의 돌봄을 경험한 새끼들은 좋은 거 경험해야 되잖아. 그치?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하면서, 그니까 높은 엄마가 돌봄 잘해주셨으니까 낮은, 그치?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스스로 얘네가 부모가 돼서도 어미의 돌봄을 갖다가 제공하면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요 모양, with, ing, 끊으시고, ing, ing 모양 잘 보세요.
그러한 역량이 적응성을 띨수 있다라고 하네요. 적응성을 가질 수 있다. 언제 그 자손 후손인들이 또 복수를 쓰였나 베이스가 붙었으니까 환경을 경험할 때 어떤 환경? 걔네들의 부모와 비슷한 환경. 맞지? 비슷한 환경을 갖다가 경험할 때라고 엄마가 그 비슷한 환경을 가진 자손인도 엄마의 그러한 역량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ing는 수식이죠. 그죠? 어미들, 어떤 어미들 제공하는, 낮은 어미의 그 돌봄을 제공하는 어미들은, 얘네들은 그래. 안 좋은 거잖아. 낮은 거니까. 그지? 스트레스 높은 그런 반응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뭐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두는 대동사입니다. 여기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치? 여기 있다 R을 쓰면 안 돼요. 걔네들의 자손이 높은 스트레스 반응 경험을 가지는 경향인 것처럼 언제 걔네들이 성인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 또 뭐도 있냐면은 이건 유전적인 요소 얘기한 거거든. 요게 지금 PP로 쓰였어. Cross Foster 하면 단 밑에 오른쪽 안 나왔는데 이게 교차하여 기르다. 이게 Foster가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Foster가? 그러니까 진짜 엄마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러진 거지. 그치? 다른 엄마들에 의해서 어미들에 의해서 길러진 새끼들은 보여준 데 스트레스 패턴을 스트레스 반응의 그런 패턴을 더 비슷하게, 맞지? 누구하고 더 비슷하게? 이게 포스트가 그러니까 양육한 사람의 그러니까 수양을 알았어요, 맞죠? 양육한 그런 엄마들의 어미들의 그 반응에라고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에, 맞지? 요 대두 별표 돼지 가리키는 거는 스트레스 반응이야. 대명사죠. 됐습니까? 네. 하여튼 그러한 결과가 제시하는 게 뭐냐? 스트레스 반응하고 어미의 돌봄이 역량을 뭐에 의해서 얘가 이제 빈칸을 알수 있는 거야. SLS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자, 무슨 요소?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초기의 경험. 맞지? 됐습니까? 네. 빈칸 처리하시고 그러한 레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조절이 보여진다. 어디 다른 포유류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식물에서도 보여진다라고 얘기하네요. 몇번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잘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3번. 이건 선생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빨리 한번 읽어줄게요. 내용 일치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아, 이 사람이 빨리 갈게요. 이 사람이 태어났어. 여기로 태어난 거야. 로 투가 여기로. 얘는 다 부사야. 알았어? 뭐 1856년 4월 23일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태어났어? 자유인의 여기 자유인이라 해석해. 알았지? 흑인 부모죠. 블랙 페런스니까. 딱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흑인들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썼었단 얘기는 이 사람들 노예자는 아니었단 얘기겠지. 그치? 그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 그는 단지 출석해서 학교를 어텐드는 투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어텐드는 전혀 다른 뜻이죠. 몇년 동안 뭐 하기 전에 드랍 아웃 하기 전에 그다음에 그의 시간을 갖다 일하는 데 보내기 전에 드랍 아웃 하면 학교에서 쓰는 용어로는 뭐 중퇴하다입니다. 중퇴하다. 그만두는 거. 중퇴하고 그의 시간을 스펜드 시간 ing죠. 그죠? 예. 일하는 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학교는 몇 년밖에 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10대로서 오드는 헬드 홀대가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직업을.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알았어요? 예. Still 밀은 재강수래요. 여기에서 노동자 또는 뭐 레일로드 워커니까 철도에서도 일을 했고요. 예. Apprentice 견습생이라 합니다. 어디에서 견습생? 머신샵 기계 공장에서 견습생 이런 거다 했다 해요. 그러나 우스의 패션 뭐가 있었어?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은 바로 뭐였대? 이거였대.
전자공학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아니다. 일렉트리컬이네. 미안합니다. 전기공학이죠. 일렉트로닉인 줄 알았습니다. 전기공학에서다. 우드는 읽고 연구했다. 그 주제를 이거 뭐 끊임없이 쉬지 않고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주제는 뭐 전기공학이죠? 많은 다른 흑인 발명가처럼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었네. 그러나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유명한 수가 뭡니까?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ing 몇 주시면 됩니다. 어려움을 겪다죠. 이런 거뭐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뭐 하는, 매치하는, 맞는이죠. 뭐에 그의 기술에. 1880년대에 몇 년의 프러스트레이션, 좌절 뒤에 그는 결정했다.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져가기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나 봐. 그는 임플로이어니까 사장이죠. 그래서 고용주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since 뭐뭐 때문이네. 어떤 고용주? 그에게 일을 줄. 그가 하기를 원했던 모양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는 사업하기로 했나 봐. 스스로 대신에. 그렇죠? 이거 못하고 파줄 수가 없어서 대신 이거 했다. 자, 신시내티에서 작업장을 오픈하면서, 분사 고민에 원마하면서, 알았죠? 예. 그는 이미디어틀리 즉시 뭔가 발명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너네가 혼자 해도 충분히 하겠죠? 심심해. 아빠 이제 빨리 할게. 태양이 때 빨리 하고 있어. 울지 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알았어, 아빠 이거 하고 사줄게. 4번. 자, 4번은 나을 만할 것 같아요. 네. 치킨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자, 어떤 스칼러 학자들은 레코멘드 추천한다. 데디아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 어디에? 질문. 어떤 질문? 이렇게 돼야 되죠. 대답하기 쉬운. 대답하기 뭐한 쉬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니가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다 아는 얘기는 이 얘기에 하고 싶은 얘기. 아빠 지금 일하는 중이야. 떠들면 안 돼. 미안해요.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 항상 패턴이. 그지? 근데 이 크라이테리언은 기준이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했는데. 알았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야더 플러스 이게 형용사거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가 될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게 추상 명사가 돼요. 추상적인 거. 이게 unknowable, 알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해석해. 근본적으로 알수 없는 것의 연구는 이게 쓸데없는 이란 단어거든요. 밑에 나오나요 혹시? 예, 무익한. 나오겠죠. 쓸데없고, 그래서 뭐 돼야 된다? 이게 다 좋아, 다 넣어, 그렇지? 쓸데없고, 당연히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논리죠. 그런데,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보는 순간, 그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야, 쉬운 거 말고, 뭐도 해야 된다? 어려운 것도 해야 된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알았어요? 덜 관찰 가능한 것을, 그치? 덜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데 대한 더 어려운 일을 취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것만 봐도, 느낌상. 자, 근데 더 큰, 위험이 놓여 있대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어디에 놓여 있냐면은, pointlessly, 자, 무의미하게 looking under the light. 라이트가 뭐야? 불빛이잖아. 불빛 아래만 보는 것. 불빛 아래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겠지. 잠깐만, 물좀 떠주고 올게. 미안해. 태양이 가방 어디 있어?
오빠의 삶이란.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아, 빨리. 요게 미안해요. 아. 요게 큰 따옴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쉬운 거지, 그치? 쉬운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불빛 아래만 무의미하게 보는 것에 위험이 놓여 있대. 언제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체가 있는데, 요게 PP야. 요게 또 어려웠어요. 문법 구조가. 이 seek이란 단어가 찾다, 구하다거든. 그러니까 구해지는,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돼.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만 이렇게 묶었어야 돼. 자, 찾아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물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데 지금? 어둠 속에 놓여 있어. 하지만 뭐 될 수 있어? 노력을 가지고 be found, 발견될 수 있을 때야. 이해됐습니까? 예. 어두운 곳에 있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물체가. 하지만 노력을 가지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계속 어디만 보고 있어? 그렇지? 불빛 아래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이 이미 걔네들의 관심을 디벌튼 돌린 거야. 그래서 from a to가 나오죠. 중요한 곳에서 어디로 갔어? 이게 문제야, 계속해서. 쉽게 관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그죠? 네. 쉽게 관찰되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 거기로 돌렸다. 그러면서 뭐 하면서? 얘는 therefore 그러므로야. 자,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분사 구문이에요. 이동하면서 어디로? trivia. trivia 단어가 또 하찮은 것이 알아야 돼요, 내용상. 네. 하찮은 것으로 이동하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이거 상대성 이론이야. 알아? 아인슈타인 알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판명됐다, 프로브 입증되다, 뭐하다고 검증하기 어렵더라고. 됐어요? 그래서 의문 뭐냐? 슈드에 플러스 비비 뭐뭐 했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뭐 했어야 하냐? 그 자신을 restrain, 제한했어야 되냐?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device, 뭐 device 고안하는 거죠? 고안하는 것 멈췄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됐어요? 자, 보자.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가 distorted 되어진다. 야, distorted란 단어 또 배표죠. 왜곡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왜곡되어진다는 얘기.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러면 안 돼. 알았어? 요거 언제 과학자들이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빈칸. 알았어요? 네. 왜 그것의 쉬운 대답이 찾기에 어렵기 때문에. 알았어? 그 논리 다음에 그 논리 저 어떤 질문을 갖다가 뭐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알았어? shy from 하면은 뭐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뭣뭣을 피하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어이없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음에 어떤 논리 질문을 갖다가 피한다? 그럼 왜곡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더 좋은 솔루션,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떤 보너스의 크레딧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 인정을 줘야 된다. 네. 학자들, 어떤 학장들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하는 이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자, 덜, 레스가 붙어야 됩니다. 덜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더 어려운, 그죠? 이 말도 되게 중요하지. 더 어려운 어떤 임무를 취하는. 됐어요? 예. 네. 그런 사람에게 공로를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목도 나올 수 있고, 어휘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들 하십시오. 예. 네.